8,90년대 일본 가요계의 최정상급 뮤지션이자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남성 듀오 가수 차게인 아스카 리뷰입니다. 이강동 TV. 안녕하세요. 우리 어릴 적에 인기 있었던 추억의 가수들을 리뷰하고 애니메이션 음악들도 들려주는 옛날 스타일 유튜버 이강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본에서 한때 국민 가수 듀오로 칭송을 받다가 한 멤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체하게 된 차게인 아스카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30년 동안 좋은 명곡들을 발표하고 일본 가수 최초로 한국에서 공식 내한 공연을 가졌던 차게인 아스카는 팀명대로 차게와 아스카란 두 명의 남성 멤버로 구성된 듀오인데 차게아스란 별칭으로 불려지며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만난 이들은 1970년대 후반 포크 음악을 시작으로 팝, 이후에 점차 락 스타일로 장르를 넓혀가다가 1991년 101번째 프로포즈의 OST Say Yes로 더블 밀리언을 기록, 1992년 두 번째 베스트 앨범 슈퍼 베스트 2로 오리콘 연간 앨범 차트 1위, 1993년 야야야로 또다시 더블 밀리언을 기록하며 연달아 두 곡을 더블 밀리언 시킨 빅히트 가수였는데요. 먼저 한국의 박상민과 쏙 빼닮은 차게, 싱크로율 100%, 말 안하면 차게인지 박상민인지 구별이 안되는 차게의 본명은 시바타 슈지로 1958년생 후쿠오카현 후쿠라시 출생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와 아마추어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음악 실력을 키웠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홋카이도에서 전학 와서 다른 친구들과 밴드를 하던 아스카랑은 라이벌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멤버인 아스카의 본명은 미야자키 시게아키로 차게랑 같은 58년생 개띠로 오, 두 분 다 환갑이 넘은 형님들이네요. 후쿠오카현 19시군 출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검도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 검도 선생과 사이가 틀어져 검도부를 탈퇴했고 남은 시간에 음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고교 시절 당시 아스카는 동창생인 차게의 음악성을 인정하고 천재라 생각하며 1978년에 차게를 설득해 제15회 야마하 포퓰러송 콘테스트 후쿠오카 대회에 각각 따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차게는 대상을 받고 아스카는 최우수 가창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7인조 밴드인 차게와 아스카로 잠시 활동을 하다가 1979년 8월 25일 워너 파이오니어 레이블로 혼자 픽이란 싱글곡으로 정식 데뷔를 하는데 이때는 우리나라의 70-80년대 포크 가수처럼 둘 다 장발머리에 통기타를 치면서 엔카 포크란 장르로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에 1980년 정규 1집 앨범 풍물을 발표하고 말리의 강을 발매 후 대중들의 반응을 서서히 이끌어내며 1981년 앨범 열풍으로 오리콘 앨범 차트 1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후에 발표한 중국 스타일의 이별 노래들은 대중들의 반응이 그닥 좋지 못했고 시기적으로도 포크송의 하락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음악을 개척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차게인 아스카는 키보드와 컴퓨터를 이용해 곡을 만들게 되는데 1983년 4월에 발표한 싱글 마리오네트와 1984년 2월에 발표된 싱글 문나이트 블루스는 포크의 색깔보다 일렉트로닉 팝의 성향이 많아진 곡들로 크게 히트치지 못했고 캐논 레코드사로 이적한 후 1986년 2월에 발매된 싱글곡 모닝문으로 대중들에게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일렉트로닉 팝 아티스트로 자리잡게 됩니다. 모닝문은 오리콘 차트 최고 11위 수준으로 17주간 차트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죠. 이때부터 차게는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했고 차게인 아스카의 공식 마크인 CNA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해만 총 4장의 싱글을 냈고 12월 31일엔 세계 홍백에도 출연하여 로드 스튜어드, 빌리 오션, 아하와 함께 런던 특별 공연도 하게 됩니다. 1987년엔 베스트 앨범 슈퍼 베스트를 발매하는데 총 3년 동안 오리콘 차트에 랭크되어 롱 히트를 기록했고 주위 동료 가수들에게도 곡을 써주며 작사 작곡가로서의 인정을 받은 차게아스는 1989년 3월 데뷔 10주년을 맞아 싱글곡 워크를 발표하는 직후 그때부터
단순히 유행을 타거나 히트를 노린 노래가 아닌 자신들만의 음악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것을 위해 각자가 휴식기를 가지며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좀 하다가 6월 21일 새로운 싱글 러브송을 발표하게 되는데 일본 항공사 JAL의 오키나와 캠페인송인 이 곡은 심장박동의 리듬을 베이스로 세련된 건반 멜로디와 차게 아스만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명곡으로 2002년 국내에서 가수 조장혁이 리메이크하여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에 OST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주제가가 아주 괜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곡이 차게 아스 건지 몰랐죠. 나중에 알았지. 어쨌든 1990년으로 들어와 두야두 태양과 티끌의 사이에서 시작을 언제나 비등의 곡들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연이어 히트를 쳤고요. 다음해인 1991년 7월 24일 일본 가요사의 역대급 불후의 명곡인 Say Yes를 발표하는데 드라마 101번째 프로포즈의 주제가로 만들어진 이 곡은 데뷔 12년 만에 첫 오리콘 싱글 차트 1위를 획득, 13주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앨범 판매량 총 282만 장에 더블 밀리언을 돌파한 메가 히트곡이 되면서 이때부터 차기아스는 일본의 국민가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노래가 초대박이 터지면서 드라마의 스토리상 원래 비극적인 엔딩이 해피엔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당시 가라오케에 가면 이 노래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또한 아스카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차기아스 붐은 사회현상까지 돼버리죠. Say Yes의 빅 히트로 9월 28일부터 다음에 5월 15일까지 콘서트 투어 91, 92, Say Yes 전국 투어 콘서트를 총 58회로 열었는데 전석이 매진되었고 표를 못 구한 사람들이 추가 공연을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30회의 아레나 콘서트를 더 추가했는데도 전 공연이 매진, 전체 45만 명이 동원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발매된 트리 앨범도 더블 밀리언 셀러로 대박이 났고 1992년 제6회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에서 대상을 포함한 총 6개의 부문을 수상, 베스트 앨범 슈퍼베스트 2는 27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 또 11월에 발매된 정규앨범 가이즈까지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여 차게 나스카는 그야말로 J-POP의 천하무적 지존이자 탄탄대로를 걷는 최고의 뮤지션이 됩니다. 이어 1993년 3월 드라마 주제가 야야야 꿈의 파수꾼으로 누적 판매 242만 장, 다시 더블 밀리언을 돌파해 오리콘 연간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일본 가요계의 역대 최초로 더블 밀리언 싱글곡 두 곡을 달성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죠. 이후에 발표된 곡들도 밀리언 셀러나 대히트를 친 건 당연지사였고 90년대 중반부터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아시아 투어도 다니면서 국제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을 비롯한 중화권, 북미권에서 인기가 많았던 차기아스는 우리나라에도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 가수 최초의 한국 콘서트로 기록된 이 공연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한 정부 차원의 이벤트 공연이라 볼 수 있는데요. 차기아스가 다른 나라에서는 꽤나 알려졌지만 한국에서는 그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반일 감정도 있는 상황이라 서울에서 일본어로 노래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자 모험이었죠. 차기아스 본인들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한국 콘서트지만 어떻게든 성공해야만 하는 심정이었고 한일 대중문화 교류의 출발이란 사명감으로 6개월간 열심히 한국 공연을 준비하는데요. 2000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차겐 아스카의 내한 콘서트는 공식적으로는 하루에 만 명씩 해서 2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여러 증언들을 봤을 때 하루에 6-7천명 정도의 관객이 찼다고 보는 게 적절하고요. 그중 일본 관객이 6천명 포함된 것 빼면 한국 관객은 전체에서 30% 정도로 왔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도 공연 직전까지 그들의 음반 발매나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일본인 가수의 공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민 정서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예상한 대로 서울 콘서트가 크게 주목받지 못할 것을 감안하고 잠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차게와 아스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복에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긴 한국말을 공연 중에 계속 이어가면서 아스카가 말하길 저희는 전후 세대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함께 슬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끼리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해서 한일 양측 관객들에게 큰 호응과 갈채를 받았고 이어 마지막 곡인 On Your Mark를 부르면서 감정이 많이 북받쳤는지 아스카는 펑펑 울면서 노래를 거의 못 부르다시피 했다는데요. 그때 아스카가 너무 우니까 옆에 있던 차게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연 중에 멘트까지도 전부 한국말로 한 것처럼 정말 그들은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고 무대 시스템과 음향 장비도 자기네들이 일본에서 직접 쓰던 20톤 이상의 무대 시스템을 그대로 공수해 올 만큼 차기아스는 서울 콘서트에 많은 정성과 열의를 쏟은 걸 알 수가 있죠. 차기아스의 서울 콘서트 실황은 2019년 8월 25일에 DVD로 발매되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당시 서울 공연의 수익금도 전부 한국여성기금 결손가정 지원에 기부되는 자선 공연에다가 한일 대중문화 교류에 물꼬를 튼 첫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차게인 아스카는 한국과 일본 양측의 언론들에게 온갖 욕을 먹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자, 차게아스의 이야기가 길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차게인 아스카의 서울 콘서트 이후 이야기, 똑같이 생긴 박상민과 차게, 아스카의 몰락과 재기, 차게아스 해체와 근황까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차게인 아스카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Nobody.